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4일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김종석 권한대행은 이성호 양주시장이 24일 자로 사임함에 따라 6월 지방선거 후 시장 취임 때까지 양주시정을 책임지게 됐습니다. 오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조사와 격리, 재택치료 등 방역체계가 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선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오 권한대행은 시장의 부재와 상관없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지역 민생 업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23만 양주 시민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.